언니 해드려요. 우리 미역 공사장님 어떻게 그래도 해보셨는데? 아, 우리가 강아지 이렇게 입양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받아왔거든요. 그래서 우리도 이번에 이제 한국 들어오는 김에 이렇게 애기들 또 주인 찾아주고 싶어가지고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이게 한번 이거 봉사하는 거 어렵지 않다는 거, 그쵸? 네. 많은 분들이 모르세요, 이 부분을. 그래서 좀 아주 뭐 진짜로 이동만 도와주시는 거거든요. 모든 서류나 비용이나 저희가 다 도와드리고 있고, 정말 이 작은 관심이 이 아이들에게는 또 다른 길을 열어줄 수 있는 그런 것 같아요. 진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에도 또 기회가 되면 네네네. 좀 부탁드려요. 네, 감사합니다. 이제 아이들은 저도 큰짐부터 인사드려요. 네. 가서 거기 공부하고 꼭 하고 들어가요. 고맙습니다. 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뭐야, 좋은 일 해주시는데. 들어가. 엄마는 그러니까. 이모는 커튼이라. 인사드려요. 안녕하세요. 이러지 마시고. 이렇게 이렇게. 우리 새벽마다 고생해주는 우리 봉사장님. 없어서는 안 될 존재분. 나하고 한 몸이야. 없어지면 안 돼. 이러지 마. 참 부럽습니다. 없으면 안 돼. 아, 뭐 그러니까. 아침이고 저녁이고 아이들 키우기 무조건. 오늘은 똥 붙이는 거지. 똥 누구 똥이야? 몰라, 누구 똥인지 몰라. 네, 먼저 보통 아이들이 먼저 나와 있거든요. 아이들 찾으시고 짐 찾을 네네네. 그래서 일어나 뒤에다가 아 조금 우리 섬에 오고 들어왔던 시기가 있었어요. 시타고